하루의 마무리를 할 시간. 아, 얘가 뭐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 여보세요? 아들. 네?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뭐 하냐, 아직 안 먹었어. 조금 이따가 먹게요. 아빠. 캠핑장 추워요? 뭐 춥긴 뭐 추워. 한겨울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네가 걱정해 주니까 좋네, 아빠는. 아빠가 너 크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알지? 아니요. 그럼 아빠 잘해줬지? 네. 고마워. 그래, 말이라도 해줘서야. 고마워. 뿅. 뿅. 또 이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 뭐 제가 크면서 그래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애가 잘 커졌고 그래서. 포근한 침대에 누운 집심에 무슨 음악을 들을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나 혼자만을 위한 시간. 자연 속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멋진 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우 이제 엄마 찾아. 아, 피곤하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엉금이 집식하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엉금아, 잘 잤냐? 배가 떴네. 나가서 세수는 한번 해야 된다. 잠 깨는 데는 강물 세수만 한 게 없죠. 시원해. 정신 나네. 엉금아, 재밌었지? 자, 좋은 곳으로 다시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예, 오예, 오예. 엉금이답게 천천히 집시카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급하게 목적지만을 향해 달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때론 여유를 가지면 보이기도 하죠. 때문에 집심에는 떠날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느긋하게 바깥 풍경을 즐기는 사이 어느새 집시카는 충남 태안의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야, 엉금아, 바다 왔다. 야! 갈매가 밥 먹었냐? 나는 먹었다. 모처럼 바닷가에 온 집시맨이 뭔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얘도 엉금이네? 나랑 똑같은 엉금이네? 지금 제가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천천히. 본인하고 좀 닮으신 것 같으세요? 네. 얘는 바다에 사는 엉금이. 나는 육지에 사는 엉금이. 느리지만 바다 엉금이에게도 열심히 걸어온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짐 정리를 끝낸 집시맨이 또 뭔가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입구를 자른 페트병에 돌을 넣어 대체 뭐 하시려고요? 예,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서 쭈꾸미를 잡는데 지금 제가 소라 껍데기를 어디서 구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그 소라 껍질 대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쭈꾸미를 잡기 위해 자작 소라방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야,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입구를 잘 막은 페트병에 검은 비닐을 씌워 빛을 차단한 후 소라방처럼 줄로 연결해주면 자작 소라방이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잡을 것 같으세요? 뭐 예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전 집을 제가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쭈꾸미 집을. 저희 시골에서 옛날에 이제 고기 잡을 때 쥐낙이라는 게 있어요. 쥐낙. 이 쥐낙 다른 것처럼 그래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당구로. 쭈꾸미에게 이 자작 소라방이 통해야 할 텐데요. 아, 날씨가 이래갖고 뭐 하나 잡혀야 되는데 담가놓으면.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는 일. 먼저 페트병 끝에 돌을 매다는데요. 그냥 놔두면 이게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이 돌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돌을. 모기 좋은 곳을 찾아 소라방을 놓는 집시맨. 쭈꾸미는 알을 낳기 위해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온다는데요. 제철 맞은 쭈꾸미 맛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죠. 나중에 와서 건졌을 때 쭈꾸미가 들어가 있으면 그 희열, 그건 잡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집시맨이 쭈꾸미를 잡기 위해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던 그 시간. 저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초소형 집시카가 궁금해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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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주인공이신 거죠? 예. 이게 잠깐만, 이게 엉금이. 와. 이것도 이 경차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차 맞는 거죠? 예. 그러게 뭐가 다른 게 없는데. 한번 내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안에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오, 이거 완전 처음 봤네, 이런 거는. 사실은 캠핑카라기보다는 예. 캠핑카라고 우기는 거네요, 이거는. 예,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라도? 예. 와. 내부는 뭐 더 말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취사나 음식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음식은 이 밖에 나와서 여기서 출입하기도 편하고 이제 여기에서 뭐 음식 하다가도 먹고 바로 들어가서 예. 자고. 야, 이거 집시맨 사상 이런 집시카는 처음이네요. 예.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이 차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예. 자전거도 안에 들어가시고. 예, 자전거도 다니고. 해먹도. 예, 이거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 그러니까 몸을 조이지 않는 네. 편안함, 안락한 해먹이다? 예, 그렇죠. 오. 아, 편안하네요? 뭐 쪼는 게 없죠? 예, 몸이 이렇게 쫄려들지가 예. 않으니까. 땡기시면 이제.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어 더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놀랍다. 이게 이 저 차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자체가. 저 바다 좋네요. 보면서 커피 한잔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일단 네. 차를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더 아늑하게 하게. 네. 아, 좀 더 넓어지겠죠, 네. 그러면? 텐트와 집시카를 분리하는 집시맨.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자동차가 요만큼 가는데 예. 그게 신기해 보이네요. 새삼스럽게. 이게 뭐라고? 아, 그래도 바람을 얘네가 막아주니까 예, 예. 아늑한데요? 아, 이거는 그거잖아요. 커피 가가지고 예. 몇 개 시키면 예. 주는 그 종이 캐리어. 예. 다들 이렇게 좀 뭔가가 좀 반짝반짝하고 뭐 고급스럽고 막 다 이런 것만 추구하는 시대에 예. 충분히 사실은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소박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저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보다 더 애착이 가는 거죠. 만족감이 참 높으시네요. 예.
바다 보시면서 네. 네, 차. 와,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하시죠. 아, 저 넓은 바다, 뭐 눈은 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요. 앞이 다 보이는데. 말 그대로 운치 있네요. 네.